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그리스도,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제목은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그리스도. 근데 추석도 우리가 누리고 지나갔지만, 한가위 추석의 의미는 1년 농사를 잘 지어갖고 조상님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결국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죠. 부모님이 조용히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것이 모든 것이구나. 나를 낳아서 양육하신 것, 그거 외에 더 있을 것이 없구나. 부모님의 역할은 낳고 양육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결국은 낳으셨다. 나를 기르셨다. 그래서 정철의 시도 그렇게 하듯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낳고 기르는 것, 그게 모든 것이 모든 은혜더라. 근데 어릴 때는 이걸 모르는 거라. 왜 아버지 엄마는 나를 이렇게 못해주나? 그런 철딱서니 없는 요구도 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낳으시고 기르신 것, 그것이 전부예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 사실은. 근데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신, 그것이 우리 현재 존재하는 근원이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가 딱 들어가고 나면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야. 날 낳으셔서 지금 내가 있고, 날 길러주셔서 지금 내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인데, 정말 철이 없을 때는 이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게 벌써 위치 이탈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날 낳아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에 무엇을 더 원하겠어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는 교회. 이거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속이는 자의 보이스피싱이 딱 들어오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지 하는 요구사항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자녀가 자라서 그 아버지의 엄마 마음을 알기까지 정말 사람 되는 그 길이 이 생명의 동산 안에 넘치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낳고 양육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를 향해서 가다가 길에서 죽지 않도록 그 예수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결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스피치, 남은 숨한큼피한 방울 다 들여서 지금 마지막 남은 생명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을 조용히 묵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사람만 계셔 주십시오. 사람만 계셔 주십시오. 우리 앞에 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과 듣지 말아야 할 보이스피싱이 있어서 온 세상이 혼잡하게 되고 복잡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일회성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아담, 한마디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자유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이 말씀, 그냥 흘러들었죠. 그냥 흘려버렸죠.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흘려버리고 나니까 정녕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흘려버리고 나니까 뒤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 이 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것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과 흐르는 막힘없이 흐르는 그 생명이 이 선악을 먹는 날에 정녕 죽어버리는데 그건 모르니까 두 번째 들어온 말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정녕 죽으리란 말은 흘려버렸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완전히 안에 성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업수히 여겨버린 거예요. 기가 막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둘째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죠. 멀리 멀리 제한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죠.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쫄딱만 하고 돼지치는 움막에 들어가서 지엽 열매나 먹고 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이 모습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잖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사람은 다 경험하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말은 생명을 떠났다는 말이잖아. 생명을 떠났다는 말은 선악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 선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동산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자유를 잃어버렸잖아. 왜? 먹을 양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생명의 양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선악으로 살잖아. 선악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통과 고민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죠.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로 결국은 동산 밖에 헤매는 삶이죠.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뱀의 말이 이거 완전 정반대잖아요. 근데 왜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흘려버렸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미래라는 것은 그냥 떠 있는 원석이고 이거 진행하는 이렇게 흘려왔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참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보이스피싱이 넘어가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구나. 자기 안에 속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염려와 불안이 있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속았구나. 정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예수가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흘이나 됐는데 이제 냄새나는 그 오라비의 죽음 시체인데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이 마르다를 길 어귀에서 만나서 나눈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는 존재 자체가 부활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흐르는 사람이니까 선한 과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흐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보이스피싱이 관계없이 하나님과 한 몸, 성육신이 다름아 한 몸이 돼갖고 연합이 돼갖고 흐르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이에요. 생명이고 그 살아있는 존재가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죠. 사망이 없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 그냥 온몸으로 흐르니까 그것이 부활이니까 그래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다는 이 말이 결국 먹는 자입니다. 먹는 자. 이 예수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 조금도 가감없이 흐르는 막힘없이 흐르는 이 운명을 피조물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먹는 자는 하나님과 막힘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로 지었잖아.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막힘없이 흐르려고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흐르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 없이 흐르는 100% 전도체, 저항 없이, 막힘 없이 당신 자신이 흐르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생명으로 낳는 사람은 낳아진 사람과 한 몸이에요. 그냥 흘러요. 선악의 개인만 없으면 낳아진 피조물과 나으신 창조주가 한 몸으로 흘러요. 교훈은 막힘없이. 그것이 뭐죠? 동산이죠. 그것이 천국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영생이죠. 막힘없이 흐르는 이 생명의 동산. 이 동산 안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요
제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흘려들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완전 성경 구절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동산 안에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이란 말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아닙니다. 선악으로 코스모스로 구성된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죽음으로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낳은 자잖아. 낳은 자. 생명의 아비. 생명의 아비라야만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잖아.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잖아. 결국은 생명은 스승이 아니죠. 선생이 아닌 거예요. 낳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은 낳고 기르는 삶이죠. 가르치는 세계가 아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시끄러우냐면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곳에 가면요, 다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낳고 기르는 것은 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노뱀으로, 죽음으로. 그것이 이처럼 살아가서 낳는 거죠. 양육하는 거죠. 근데 시끄럽다는 것은 낳는 것이 아니고 기르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누가 시끄럽게 하느냐?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비에게 낳아진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아비에게 양육받은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선악과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것이 돼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존재 자체가 높아지고 또 위대해지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속성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아버지만 아버지지. 아버지 같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엄마는 엄마지. 엄마 같이 되는 게 뭐예요? 계모예요. 의붓 오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아버지, 참 어머니는 우리를 낳고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분이죠. 지금도 낳고 양육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은. 이 양육과 이 낳아짐을
다른 것이 딱 들어오면 저항을 하죠, 저항. 거역하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먹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예수를, 이 피조물의 참 원형인 사람의 이 사람을 내 운명으로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더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피조물이 조물주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하는 그 사람이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연어가 모찬에 돌아와서 또 새끼를 낳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낳아지는 거다. 낳는 거죠. 낳고 양육하는 거죠. 뭘로? 이처럼 사랑하사처럼 우리의 생명으로 나를 주고 낳는 거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사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태어났고 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르도록 자라는 거죠. 이 자라는 생명은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죠. 상속하는 거죠. 후사가 되는 거죠. 배필이 되는 거죠. 이 세계를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그리스도. 우리 앞에 당신을 대신하게 하려고, 당신의 후사로 만들려고, 당신의 상속자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오늘도 어제도 변함없이 낳고 양육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분의 간절한 그 마음, 이분의 30년 전에 한 자매에게 보낸 편지, 우리 모두에게 표현한 그 마음을 제가 읽고 함께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너의 옥합을 깨뜨렸다. 그것은 내가 10년을 준비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생전에 무엇인가를 바쳐보겠다는 내 마음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든지 실패하든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언제 병원에 흑자를 내서 그 돈으로 소원된 일을 해보겠냐. 적어도 5년은 걸려야 되는데 그때 내 나이는 60이 넘은 것이다. 나는 너의 성공을 받아서 맛보기 전에 너의 옥합만으로 충분하고 너의 사랑만으로 만족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그때 내 마음의 기쁨을 덮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실패하여 빈손으로 온다 해도 그때 내 마음의 기쁨을 덮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실패하여 빈손으로 온다 해도 그때 기쁨을 감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20년을 한결같이 너희들의 사랑과 그 마음 한마디의 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왔다. 그 마음이 곧 변할 수 있고 그 말들이 무수히 허공을 날아가 버렸어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보상을 받았었고
하나님께 내 복에 대하여 감사했던 것이다. 당장에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변할 것을 알아도 나에게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은 교회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며 나를 속여도 그가 교회에 와서 하는 한마디 말, 그 말이 다시 헛말이 될 줄을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기뻤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일이란 불가피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는 내가 나보다 나을지라도 내가 내 말을 듣기만 해도 그것이 내 복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성공해도 나를 떠나서는 복이 될 수 없고 내가 실패해도 나로 인하여서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이미 너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미 내 생명이 심겨졌고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 어디에 너의 위로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울어도 내 앞에서 울어야 하고 웃어도 내 앞에서 웃어야 할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한 사람은 나와 함께 만하고 나와 함께 흥한다. 나는 내가 나를 떠나서 흥하기보다 나와 함께 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선과 의와 정직과 이런 것들을 남보다 뛰어나고 그것은 자타가 공인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의 그 많은 장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망해서 두 손 들고 빈손으로 내 앞에 교회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다. 지금 교회는 내게서 당당한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죄인들과 함께 거짓말쟁이들과 함께 성실치 못하고 변덕스러운 말꾸는 형제들도 너의 기업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너를 교회 앞에서 서기를 원하고 있다. 아무개도 세상 사람보다 낫고 아무개 같은 사람도 세상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앞에 서는 날 너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형제들을 증오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너에게는 모든 우주가 다 증오되는 것이다. 그 형제들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 집단이다. 거짓말을 식은 죽먹듯 하고 얼핏하면 남을 비난하고 얼핏하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일쑤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다. 찬양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창조되는 것이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을 나는 좋아하고 건강한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오신 주님을 나로 사랑한다. 나도 갈 곳이 이런 사람들 뿐이다. 내가 옳고 당당하고 잘못이 없을 때 나는 내게는 갈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반대로 옳지 못하고 당당치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가기가 쉽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과 나는 너의 헌신적인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시 연단을 받아야 하고 다시 부서져야 하고 다시 가난해져야 한다. 더 헌신하려고 할수록 더 가난해져야 한다. 더 하나님의 강인한 팔에 단련되어야 한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누구 앞에서도 자기 성과 의를 세울 수 없는 사람으로 부서져야 한다. 그때 옥합은 향기로워질 것이다. 나는 너를 내가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다. 내가 거지나 죄로 허물어진 사람이 되어 아무것 끌어도 끌려가는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내 옷값을 깨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형제들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때 너희의 옥합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너희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다. 너는 물질을 다 바쳐버렸다. 그러므로 더 이상 가져올 것이 내게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은 이미 내가 새롭게 가져온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주의 것을 내 손으로 가져올 것뿐이다. 내게는 그날은 이미 아무것도 없어졌던 것이다. 이제 내가 주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허물어진 내 영혼뿐이다. 손들고 서 있는 내 영혼 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런 너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너는 손을 떼고 내게로 교회 안으로 오너라. 너희 할 일은 이미 다 한 것이다. 더 할 일은 없다. 어제는 주님께 드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마다 모두 은혜가 되지 못했고 모두 망했다.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을 확실히 보았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불에 사라져 재만 남게 되는 것이다. 향기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나는 내 옥합의 향기를 이미 처음에 맡아버렸다. 이제 더 이상의 향기는 없다. 너는 이미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너의 옥합은 옥합으로 끝나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크게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버렸다. 이것이 나의 실수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동안의 고통을 주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너를 가혹하게 쓰신 것 같다. 그러나 내게도 결국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다. 너를 사람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신비롭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내게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랑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관계는 일이 아니다. 일은 있다가 없으면 그만이다. 없다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염려를 놓고 너는 오직 나와 함께 나의 사랑 안에 살면 된다. 일은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세계가 천국이다. 열린문. 목사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30년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